하나님 건강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교회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째 앉아있기 좀 힘드니까 운동 한번 합시다. 주소들 흔들어보세요. 흔들어보시고 자, 내 손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열정 쉬어. 열정 쉬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나 우리 집안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고 사시게 할 거예요. 이 가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서 써먹기로 좀 오래 써먹고 내가 이 말 할 때까지 손을 떼면 우리 집안을 애들이 뭔다고 했어요.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찾습니다. 속이 터져요. 머리가 터져. 너무 많이 찾아왔어. 근데 여기서까지 데려가게 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성경 찾으라니까요. 성경 찾으라니까요. 여보세요. 성경 찾으. 여기는 성경 찾다라고 이렇게 벌뚱벌뚱 찾아. 목사님. 성경 찾으라니까 나만 찾아오고. 성경 찾으시라니까. 세상에 화장실 가가지고 야 친구야 미쳤다 가자. 이 창피를 아유 저런 죽음한지 어떻게 보고서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들 사람자 성부시고 지금까지 내가 손을 바라다 보면서 이 손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라고 살았네요? 오늘의 다시 하나님 내 손이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에 내 손이 안 움직였죠. 오늘 순간에 내 발이 안 움직였죠. 장애인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손이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이 손을 움직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발로 여기저기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제 손 두시면 힘드세요? 잠깐도 힘드세요? 하나님 살아사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손 가지고 60년 살아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안 돼! 그런 사람을 보고 계셔. 다 내려가세요. 이제는 진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손 가지고 산다고 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을 주십니다. 저 장애인들은요, 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 한 번을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잘 섬겼다! 그래서 저거 지켜주고 높은 데다 니는 이만 이 손 가지고 언제 타고 왔어 임마? 호통치면 역전됩니다. 그러다가 역전. 그래서 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짜릿해. 얼마나 쉽다! 저는 건강을 이겨다가 하늘을 딱 엮었는데 이제라도요 하나님 이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안 넘겨요. 내 것만 넘겨요. 저기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여기 올라가고
누구지? 여러분들 몰라, 하나님 몰라, 목사님만 집어넣지. 너무 많이 드시면서 어떻게 살펴볼까? 걱정하고 계시죠. 그 안쪽에서는 저렇게 흠뻑한 사람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좋으러 좋으시다 싶어도 불편하고 불만 짜증버리는 사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침대에 좀 쉬어서 일어나서 다시 힘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차라리 안전하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만 계세요. 저 장애인과 저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과 좋은 걸 주고 축복을 주었는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기쁘게 못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싶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반기로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온전히 하게 하십니다. 미국 음식이 참 짜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일 불편해. 막 목이 타니까. 이해하시죠? 목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타.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최고 기쁘시게 되는 방법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랑해야지 옆집 총각 사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뭘로 계시냐 하면은 이걸로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안 계시고 이 땅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양원 목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15절을 거꾸로 읽는 사람. 자, 읽습니다. 시작! 오늘 김양한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애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집, 그러면 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왔고, 이거 제대로 가르치면 너심으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배워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성도과 함께 해주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잠깐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중에 나왔죠. 큰일 났습니다. 120명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없죠. 집 불나버렸죠. 올 때가 없죠. 불이 났으니까 행정기관에서 폐쇄명령 시키죠. 완전히 문답이에요. 크로스 시켜야 될 위기입니다. 파산해야 될 위기입니다. 이럴 때로 에덴 교회 성도들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다른 50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울면 지푸러기 날아가버리지 쭉쭉이 날아가버리지 참새가 전기줄에 쫙 앉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꽉 차서 근데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되냐 날아가버리잖아. 총소리만 들으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잖아요. 우리 선도들이 교회에 전기만 문제가 있었고요. 전기줄에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는 정세죠. 정치인들이 철새라고 하는데 철새는 그래도 계절 따라서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참새는 금방 옮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걸 워싱턴 아니라고 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선도들 보니까 참새 선도를 전부 다 참새처럼 여기 앉았다 저기로 저기로 그러다 일로 와서 딱 앉아가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안 하죠? 부산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지경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 합니다. 만사 형통이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못 가. 왜? 혼자 못 가거든. 자기 남자 못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모인 것을 모인 거냐고 기도했지. 그래서 정말 저 불난 자리에 여기가 불난데 그 시카한 문제를 뒤집었고 계속해서 그러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집을 주셨습니다. 다시도 안 남아.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기도하도록 되시길 주님 원수합니다. 아멘. 남편이 아파 있으면 남편이 힘들어하면 부인이 엎드려서 기도도 해주고 빨리 나으라고 약도 갖다 주고 섬겨주고 금방 일어나버리잖아요. 근데 에이 잘 들어라 나 몰라 그리고 먹고 가버리면 진짜 죽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를 구체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감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신부름을 시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문제를 내 문제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분만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건요, 다 만나겠잖아. 총 몇 평이라고요? 땅이? 이반인 천평. 집 지을 수 있는 대지만 몇 평? 만 평. 시가로 얼마 정도 나가겠어요? 바로 앞에가 고속도로예요. 2차선 딱 물려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10평. 계산하면서 몰라. 해봐야 속만 상해요. 진짜 속상한 사람 김양원이야. 왜 그런지 보세요. 이거 보살님이 기능해 주셔서 보살님. 그래도 안 믿어. 아, 참, 보여드려야 돼. 읽어보세요. 자. 그 좋은 사람만 읽으셔. 크게. 자. 자. 아, 됐어. 시간 가야 돼. 장애인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 몰려오는지 어떻게 안 돼요? 눈물로 몰려오는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땅 중에 저 울고 있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단 말입니다. 털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이 땅이 눈에 보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인 줄 혹시 아시겠어요? 난 분명히 아브라함.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나를 46에 낳았는데요 나도 딸만 쭉 낳다가 46에 이제 늦둥이 아들 하나 뒀습니다. 축하도 안 해요. 아 진짜요 이필 목사님 진짜잖아요. 아 CBS 사장님 그러지 말아야겠어. 와서 보셨어. 나도 늦둥이 아들인데 이만한 아들 하나 뒀어. 아버지가 나를 46에 낳았는데 나도 46에 정확히 저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정확히 46세 대통이 하나 두었어.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게 결국 나는 뭐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뭔가 봤더니 네가 받고 네가 보고 네가 원하는 땅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시더라고요. 누가?
행복하게 해서 50억 맞추면 된다. 팽자, 행복자리 50억이야. 근데 나는 50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구경하러 하나님, 나 진짜 내버려. 나 받고 갑니다. 그러고 오면서 그냥 오면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 네? 기도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기도하자고 했더라, 나는 좀 불렀었는데. 기도했어요. 기도도 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런 경우는 양차. 그런 게 비유 있어. 기도하고 뭐 해? 아, 전도해야 되잖아, 전도. 그냥 오면 안 되잖아. 여러분 밥 먹고 그냥 와요. 여러분 만나고 그냥 와요. 집 서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냥 오세요. 그냥 해요? 그럴 게 많이 앉아있는. 목사님,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왜 그냥 오셔? 그러면 많이. 저는 그냥 올 수가 없죠. 보일 것은? 보일 것은? 또 기도해. 평생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액션을 해야 되잖아. 네?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 아줌마한테 나 목사님 들어가시면 전도 안 하고 있었구만. 왜? 말 못하는 말인 것 같아. 목사님 안 써주고 몰랐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난 신앙에 제발은 목사입니다. 줬더니 누가 주사 가신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 아니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안 주워왔어요. 명함은 던져버려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던져버리지 마세요. 천국은 던져버리지 마세요. 아멘을 하셔. 천국 던져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던져버리지 마세요. 전도의 삶 던져버리지 마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될 게 전도야. 밥 먹고 돌아오면서 전도, 만나고 지나가다가 전도,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목소리 들리겠다고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우리 집사람은요, 진짜 섰는데 와서 박아버렸어. 우리 그 이상이 손가락. 잃어버릴 뻔가 사람한테 있는 아들 잃어버릴 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멀쩡했어. 어느 정도로 사고가 나냐? 소나트를 타다가 폐차시켰어요. 이걸로 가서, 이걸 박아가는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야, 당신 뭐 어쩜 그렇게 돌을 닮았네. 어쩔 때는 웃었다가 어쩔 때는 화냈다가 그렇다. 그래서 뭔 일 못 하고있을 때 어쩜 그렇게 돌 닮았니? 그러면 화나. 하, 힘든 일 해나갈 때 어쩌면 당신이 돌쇠야 너무 막 신났으면 써먹을 때도 잘 써먹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도 돈이야. 이것도 잘 써먹어야 돼요. 공부는 그래도 해요. 못해서 돈이 아니고 이걸로 박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박치기 해보니까요 얘도 계속 박치가 반갑다고 해가지고 와, 가슴이 깨져요. 어쩌면 이 머리는 그렇게 돌이네. 진짜 돌같아. 어쨌든 전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고 왔어요. 일주일 만에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재수 5분부터 다시 하고 역부를 하는데 감자색이 안 그래서 벼락이 안 떨어져. 근데 귀로 들리기를 난 너를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 일주일 내내 이 음성이 들리고 이 환상이 이때대로 있다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목사서 예수 믿자 오르더니 그랬나 보다. 그러고 하지만 그 명함이 있어서요. 전화해가지고 주시고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보살님도 보살님도 2만 2천평 이 100억을 주신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버리고요. 집 앞으로 도로 가라가지고 지금. 왜 내가 더 속상하다 그랬어요? 가만 놔뒀으면 내껴내릴 거 아니고. 법인 내버렸어. 내 국가 다 내버렸어. 속상해 죽었습니다. 돈방석 앉을 법 아닌데, 아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은 이 돈방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다이아몬드
반석에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요 세 번째 세운 법인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이사 몇 번 했다고? 13번이지. 쫓겨다녀서 전부 다 쫓겨다닐 때마다 신원사님들 공개당이 내밀 집사람이 울려 이사 집어넣었어. 난 당신 믿고 못 살겠다. 참참하지. 그래도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안 사줬지. 그때 내가 돈 모아서 사겠다. 그래가지고 돈 모았다가요. 진짜 내일 계약한다는데 토요일 목사님이 가셔서 셋 중에 하나만 딱 집어주면 계약할게. 근데 그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